어제 주신 프린트에 아침에는 오렌지 알러지가 있다고 적혀있길래 대신 사과와 키위를 갈았어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다 외운 거야? 그럼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디 한번 외워봐. 먼저 공포증. 세균 공포증, 거지 공포증, 황 공포증, 삐에로, 말벌, 친척. 근데요, 친척은 또 왜 무서워요? 친척이 제일 싫어. 질문은 거절한다. 하던 거나 계속 읊어. 찌꺼기, 곤충, 설교, 안개, 범죄, 노화, 어린이, 구토, 혈액, 심해, 물, 시계소리, 물고기, 폭죽, 풍선, 신막, 고통, 지역까지 된 사람, 스크래치, 홍수, 땅콩, 들비냥, 저르신, 미세미, 개선의 도깨비, 목성, 지옥, 향락방지, 자전거, 공중배, 소리, 사람, 파충류. 이상, 종신투중의 공포증 끝. 근데요, 만약 어기게 될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극심한 두통과 발열, 현기증, 흉부통증,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방치할 경우 심장발작과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다음으로 알러지 리스트 외워봐. 호두 알러지, 수익콩 알러지, 생새우, 초콜릿, 땅콩, 버터, 게장, 꽁치, 파인애플, 통조림, 담배, 도화, 달, 강, 송화, 강화, 비버리, 붕어 IQ가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군. 블레블링. 그럼 저 합격한 거죠? 서류가 부족하잖아. 주민등록 등초본 2장, 신원보증서, 지인추천서 3장, 전과기록, 건강검진기록도 반드시 필요하지. 아,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널 뭘 믿고 내 집에 들여? 애초에 취직시켜줄 생각도 없었죠. 절박한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싶어요? 관둡시다. 내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